여자들은 참 대단해. 어떻게 택시 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호텔 뷔페 부수기 타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유튜브 최다 출연자죠. 자,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소피텔이라는 호텔이라고 마카오의 끝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호텔도 5성급 호텔로 이 내부도 방금 보셨다시피 잘 꾸며놨거든요. 호텔 뷔페는 저도 처음이고 먹어봤나요? 저도 소피텔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근데 분위기가 여기 진짜 좋다. 뷰가 트여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메라로 담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옆에 휴양장이 있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휴양 온 느낌 같은? 호텔이라기보다 리조트 느낌? 약간 리조트 느낌 좀 나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죠. 근데 너 이거 얼마인지 모르지 여기? 제가 이 친구한테 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나중에 이거 음식을 먹고 얼마인지 한번 맞춰봐. 저는 뷔페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건 회랑 초밥이에요. 여기 회가 좀 약간 기대되는 게 마카오에서 바다랑 제일 가까운 호텔이 바로 여기야. 우리도 그렇잖아.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회가 더 맛있다, 신선하다 그러잖아. 마카오가 작아서 뭐 그게 그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회부터 먹을까? 연어? 이건 뭐야 이거? No. 아,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닌데? 방금 먹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름이 많아요. 기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자, 연어. 자, 과연 연어 맛은? 근데 연어는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치? 맛있어. 얼마나 신선하냐 차이기 때문에. 신선하냐 차이지 맛있다 그냥. 새우초밥을. 초밥이 안 쉬어. 맛있어. 뭔데? 소? 고기. 난 이게 더 나아. 방금 소고기보다. 샐러리하고 이거 닭하고 너무 조합이 잘 맞는데? 이거 몇? 국물 어디 갔죠? 국물이 사라졌음.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소스 조절을 진짜 잘했거든. 하지만 국물이 없어졌다. 국물이 없지만. 딱 봐도 맛있는 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생육은 진짜 자극적인데 자극적이지 않고 마늘을 내가 넣어가지고 고소한 그런 맛도 나고. 어,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면이 맛있다. 그치, 면이 맛있지. 그때 우리 첫 번째 갔던 뷔페가 뱀부? 네. 와, 뱀부 뷔페는 거의 자극의 끝판왕. 근데 맛있어. 그 나, 자극... 나 짜! 나 달아! 약간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약간 단짠이 좀 조화가 이루어지네. 좀 심심하게. 막원의 중국어 교실. 얘를 뭐라고 부르죠? 하가오. 맞지? 솔직히 나 성조 잘 몰라. 근데 하가오라는 건 알고 있어. 어때? 괜찮아? 난 좋아해 이거. 밖에서 딤섬집에서 먹는 전형적인 그 돼지고기, 찐빵 돼지고기 딤섬? 목이 많이 막히네. 야, 좀 줘라. 줘봐. 안 마신다며. 그걸 이렇게 쪽배기. 마실래 물어봤을 때 안 마신다고 하고 뺏어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라면 한 입만처럼. 맛있다, 사과주스. 2차를 또 왔어요. 인도 음식, 프랑스 음식의 조화. 저는 과일과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과일하고 디저트 가져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무한 굴레의 방법인 거죠. 본인 스타일이죠 뭐. 그래, 뭐 지 스타일이지 뭐. What?
엄청 달아 보이지? 엄청 날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야. 나네 원래 샐러드를 올려먹나요? 아니야. 몰라. 그냥 뭐 있으면 먹는 거지. 병아리 콩이네. 맛있죠? 저는 에클레어. 맛있어. 디저트 맛집이네. 프랑스 음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셰프님이 프랑스계 오신가? 오리다, 오리. 상추를. 맛있어? 상추를 아니고 탕후루야. 탕후루야. 탕후루가 아니라 이거 브리레라는 디저트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설탕을 태운단 말이야. 슈크림 빵에다가 올렸어. 맛있어. 그런 걸 어떻게 하냐니까? 저는 디저트를 좋아하니까요. 따라 아니야? 이것도 뭐 프랑스 음식이라는데 뭔지 모르겠다. 오이야? 이거 라타투이에 나오잖아. 일단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가 있어가지고. 뭐야, 치즈가 있는데 뭐야? 치즈 맛이 나. 결론은 여기 스시 빼고 다 괜찮은 것 같다. 연어는 3개씩. 근데 간장도 없이 진짜 잘 먹는다. 이 정도면 간장 딱 맞는다. 귀엽지? 이런 것도 있고요. 신나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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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먹었는데 4개씩 돼요. What? 엄청나게 쉬어.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근데 쉬어봤자 얼마나 쉬겠어. 진짜 신세계입니다. 진짜 쉬어. 맞다! 아니, 쉰 것도 쉰 건데 식감 이상해. 근데 녹는다 진짜. 그러고 마카롱을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어. 마카롱 완전 절기. 맛있다. 마카롱 맛집이네. 이거는 뭐냐. 맛있다 이거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 다 섞여 있어. 초콜릿에, 쿠키에, 망고에, 파운드 케이크. 약간 그런 맛? 섞여 있어 그게 다. 괜찮은데? 신세계인데? 먹을래? What? 디저트 맛집이네. 라즈베리. 라즈베리? 얘도 셔. 너는 왜 싱거만 가져오냐. 아, 디저트가 하나같이 다 맛있다. 거의 다 먹었으니까 어땠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일단 회랑 해산물은 조금 실망했어요. 되게 신선하고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대신에 음식이 안 짜서 좋았어. 간이 적당해서. 디저트는 진짜 맛있어. 디저트는 나는 여기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친구 진짜 가격 몰라요. 얼마인지 알아? 얼마 같아? 299? 어? 마카오 달러 299불? 사실 제가 여기 얼마에 예약을 했냐, 원가는 따로 있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할인을 해서 왔어요. 한국 돈으로 1인당 얼마냐? 22,000원. 22,000원은 진짜 괜찮다. 아니 진짜 어디 가서 5성급 호텔에 이런 음식들이 나오는데 22,000원에 뭐. 가성비가 좋네. 물론 이거는 할인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성비 어떤 것 같아요? 가성비 8.9, 음식이 7.9 하겠습니다. 자, 제 총평. 얘가 말한 대로 진짜 해산물은 실망. 참치하고 고등어는 너무 비려. 아 물론 원래 비리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는 좀 약간 많이 비려. 덜 시원해서 그런. 아 맞아, 안 시원. 음식들을 표현하자면 얘랑 똑같아요. 진짜 맛이 그렇게 막 특별히 자극적인 게 없어. 근데 좀 아쉬운 게 튀김류가 없어. 아 맞네. 그치? 튀김류가 없어서 애기들이 먹기에는 조금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음식이 별로 없지 않나. 가성비 약간. 그러니까 음식은 10점 만점에 7점. 가성비 하면은? 가성비는 8.5. 총점? 8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께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 갑자기 마카오 떠나요. 수박 먹다 작별 인사인가요? 야 울어 갑자기 울어. 갑자기 잠시 긴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구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탄? 구탄 정도에 돌아올 수 있어? 그렇죠. 마카오 호텔 개꾸시기.
4탄은 여기까지고요. 행복해라. 행복합시다. 안녕. 안녕.